아유, 아침에 자전거 타고 운동 갔다 왔고, 운동이라고 해좀 머리 좀 식히려고 갔다 왔고, 어제 파라솔 하나 샀거든요? 두개 샀어요. 하나는 이제 현장에서 쓰려고, 제가 저번에 한번 땡볕에서 고소착오 한 날이 있었는데, 와, 이 땡볕에서 하니까 그늘이 없으니까 사람 진짜 쓰러지는 거 순식간이더라고요. 그거 안 되겠다 해서 파라솔을 샀어요. 이거는 이제, 물을 비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물이야 우리는 항상 뭐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자면 다 싣고 다니려고요. 가지고 팔아서 피고 일하려고요. 그래서 사는 김에 원래 마당에 있던 파라솔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그거 버리고 새로 했거든요. 크고 좋네요 이거. 가격은 이렇게 다 해서 5만 원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이게 3만 8천 원인가 그렇고 이게 만 얼마였지? 네, 아무튼 이렇게 하니까 한 5만 원좀 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두개 사는 바람에 뭐할 거냐면, 아이고, 요즘에 너무 바깥 일만 하다 보니까 집안일 못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제 안 해. 보시다시피 지금 저희 집 뒤에 이게 지금 씨가 날려가지고 저기 아카시아 나무가 뻗어가지고 지금 집을 덮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원래 올라오기 전에 쳤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를, 컷소로, 다 베버려야 됩니다, 이거. 아, 지금 뻗어갖고, 지금 여기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하려고. 베야 됩니다, 이거 다. 아카시아 나무, 미리 뱄어야 돼. 이거 다 아카시아 나무, 이런 거. 다 미리, 이런 거, 다 미리 뱄어야 돼, 톱이. 그치, 용, 맘에 안 든다? 네, 다리. 아이고, 이거 다 아카시아 나무는 미리미리 빨리 베야 돼. 안 그러면 뻗어 나가면 장난 아니에요, 이거. 예. 이 뻗어 나가기 시작한, 이거 지금 집이 덮치고 있어요. 예. 아, 옛날에 이거 지붕 다 뜯어내고 새로 하느라고 저거, 와, 혼자. 두루시모네. 두루 따먹을 두루시모구나. 관리를 해야 돼, 관리를. 자, 아우, 이거 다 있다가 다 베가지고 다 거기다 올려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다 뱄잖아, 여기. 예, 아카시아 나무. 예, 아카시아 나무를 집을 다 덮고 있기 때문에, 올려놔야 되겠다. 다 뱄잖아. 이거 두루 심으셨네? 이거 두루분에 심어야겠다, 씨. 집안일 안 하니까 할 사람이 없잖아요, 저밖에. 어머님이 저번에부터 말씀하셨는데, 맨날 일한다는 핑계로, 또 일하는 것도 교태고 일한다고 말하는 것도 핑계지 뭐할수 있으면 했어야 되는데 예 이게 뻗기 시작하면 장난 아니에요 아카시아나무가 한번 이거를 나눠서 베야 되나 한 번에 날이 현차는 것 같은데? 날을 바꿔봐야겠네? 날이 왜 이러지? 뭐. 요거 다시. 요건데. 집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집으로. 여기도. 그렇다고 여기를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씨. 날이 문제가 있습니다.
엄청 크네, 씨. 공장 찾으셨구나. 동기계 만드시는. 또 여기 올라오면 또 전망이 이렇게 틀려요. 예, 전망이 좋습니다. 예, 사람은 그래서 높은 데 살아야 돼. 낮은 데는 저희 집 옛날 집을 만들어 놓고 천창 낸다고 저기 만들게 했더니 색깔이 똑같은 데고 사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뗄감요. 가지를 잘라내야. 아, 지금 힘 받는 거야. 힘 받고 있어. 큰일 끝나는 것 같다. 아, 어머니의 수건 사업. 아, 이제야. 아우, 이거 자르고 나니까 이겨 남았네. 아. 아, 하나 다 끝내려고 했더니. 네, 한 칸 남았네. 이번에 끝내겠나? 뭐야, 이거? 되는 거야, 이거? 되는 게 아닌데. 오, 힘 받나 보다.
아, 꼭 누가, 씨. 나무 쓰러지지 말아 잡아놓은 건데, 괜히, 누가 목매달 것처럼. 아우, 나 미치겠다, 이거. 여기서 하도 사람이 죽으니까. 예. 아, 이 시골 동네는, 낯선 차가 들어오거나, 하여튼, 뭔가 느낌이 사하면, 여기 산에서도 자살한 사람 좀 있거든요. 자살한 사람도 있고, 범죄. 차에서 번개탄 피우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술 먹고 약 먹고 자살한 사람. 그리고, 파묻은 사람도 있고, 죽여가지고. 그리고 예전에는, 언제 파묻은지도 모르는, 시체가 나오고. 시골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하여간. 범죄야, 뭐, 시골 도시 따지진 않고. 가장 애로사항이 지네인데, 지네. 예. 아유, 아무튼, 디월트, 18볼트. 거의 뭐, 배터리 하나로 끝났다고 볼수 있어요. 수많은 걸. 다. 예. 우, 시원해라. 이발한 것 같잖아. 어우, 여기 막 덮고 있어가지고. 지붕에 막, 어머님의 수건 사업. 이제. 맨날 이제, 언제 뵈냐고, 언제 뵈냐고 막. 근데, 아이고. 오늘 큰 소리 채웠다. 오늘은 큰 소리 쳐야겠어요. 이거는 개나리. 아휴, 오후에 하려다가 오후에 더울 것 같아갖고 오전에 후딱 해치웠습니다. 근데도 지금 해가 뜨겁잖아. 덥다고 해. 더더우면 못할것 같아가지고 그렇게도 하거니와 나무가 크니까 원래 더 일찍 뺐어야 되는데 옆집은 더 일찍 뺐구나. 이제 베고 나니까 시원하네. 여기 나무 이쪽으로 확 쓰러져가지고. 요즘 태양광 지금 6kg짜리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6kg. 저희는 이거 다 개인 지금 다제제 자비라는 거고 다른 집들은 다 지원받아서 한 거고. 예. 이렇게 태양광 현재 2점 투데이 지금 이 시계에다가 잘 나와요. 2.14. 예, 80%. 이것도 이제 오래되면 원래 또 송화가루 끼면 또잘안 돼요. 원래 이거 물 청소 해줘야 돼요. 예, 물 청소도 해줘야 되고. 저희 집은 이게 6년 도금된 거고 저거랑 틀려요. 이거 엄청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6년 도금된 거고 녹이 안 나요. 그리고 이 구조 자체가 발전기 하려고 했던데 납품했던 거 가져온 거라서 예, 좀 저렴하게 했죠. 굿.